이런 일이 소띠에게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득이란 일은 조금씩 조금씩 소멸이 되어가고 재물은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게 되는데요. 가을에 예상치 못하는 큰 풍년을 맞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도 대단히 중요하지요. 여러분들이 2023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운은 크게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고은입니다. 오늘은 2023년 개묘년 상반기 양력 1월에서 6월달까지의 소띠의 운세를 나이별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상반기에도 나를 향해서 주변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좀 극단적으로 나누어지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주위의 평가에 신경을 쓰지 말고 내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서 일관된 행동을 취하게 되면 생활 속에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받게 되고 내 삶은 매우 충실해질 것입니다. 본 영상에 앞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1949년 기축생입니다. 재물운은 상승기에 있어서 무난해 보이지만은 뭔가 무리하게 취하려고 하게 되면은 예상치 못한 손실도 함께 따라다닌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애정운은 여성분들은 조금 유리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고집보다는 상대의 의견에 귀를 담아 듣고 이해를 구하면은 오히려 집안이 화락해지는 그러한 시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건강운 한번 알아볼까요? 이 건강운 대단히 중요한데요. 항상 건강은 마음의 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의 병을 조심하셔야 이 한 해를 건강하게 보낼 거예요. 특히 봄철에 건강에는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여성분은 자꾸 가슴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오를 수가 있어요. 이 우라병을 조심을 해야 되고 남성들은 심혈관, 당뇨 혹은 치과 질환 이러한 질병들을 좀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겨울에 실내에만 계셨다가 날씨가 좀 따뜻해지게 되면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1961년 신축 생입니다. 재물운은 사리와 계산이 밝아지는 시기예요. 자영업자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조금은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영업이익을 크게 낼 수 있는 품목을 손에 넣어서 적은 노력에도 이익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시기가 서서히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부동산 취득 등으로 인해서 재물운이 조금은 나아질 수가 있어요. 사실 2023년도 상반기에 여전히 부동산 운은 막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직업은 한번 알아보지요. 해외로 나가는 일은 잠시 보류를 하는 것이 좋고 내가 원하고 꼭 필요한 일을 협력자를 통해서 성취하는 시기입니다. 무리한 사업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친인척이나 친구들의 돈을 빌려 투자하는 것도 삼가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신용도 잃고 사람도 잃고 이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애정운은 연인이나 배우자가 매우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봄철인 꽃피는 춘산월에는 이성으로 인해서 의심받을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신뢰가 있는 든든한 배화가 절실한 그러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건강운은요, 스트레스, 우울증, 관절염 등을 조심해야 되고 남성분들 혈압 오를 일 많을 텐데 잘 참고 잘 관리하시면서 이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대인관계, 사실 세상에 어느 것보다도 이 사람관계가 참 어려워요. 사람으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모임을 가게 되더라도 상당히 신경을 좀 잘 써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모임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내가 참석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도 잘 판단을 하셔야 할 것이고요. 모임에 가서 자존심에 상처받는 일 만드시지 않길 바랍니다.
이어서 1973년 개축생은 어떨까요? 재물운은요, 서서히 회복이 되는 해가 맞고 그 시기가 맞습니다. 2022년에 굉장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큰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인데, 재물운은 좋은 시기로, 그러나 그것이 피부적으로 얼마만큼 느껴지겠느냐, 이것이 또 중요하겠죠. 오늘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 정말로 대박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애정운, 경제가 어려우면 가정부라도 좀 심해져요. 여러분들 맞지요? 부부나 연인 사이에 인내가 정말로 필요한 시기가 2023년도 봄이 아닐까 싶어요. 사소한 것으로 오해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고, 자존심을 버리고 조금 더 유연하게, 그리고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충분한 신뢰감을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운은요, 남자는 전립선이나 신장염, 그리고 여성은 자궁이나 가슴, 이러한 쪽을 조심을 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이쪽에 몸에 칼을 댈 수가 있거든요. 직업운은, 그리고 사업운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그리고 뚜벅뚜벅 이렇게 하나씩 시작을 해 가는 겁니다. 서두른다고 일이 다 풀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요 생각을 하는 시간을 좀 갖길 바랍니다. 무턱대고 새로운 일을 고집으로 밀어붙인다라고 일이 잘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요. 자칫 예상치 못하는 일에 휘말려서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대인관계, 사람 관계만큼 또 중요한 게 없죠. 가족들의 문제로 인해서 걱정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마음이 편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서 가족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이어서 1985년 을축생을 알아볼까요? 재물운은, 들어오는 재물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나가는 재물도 그동안처럼 많이 빠져나가지는 않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돈 쓸 일이 있을 만큼 적당히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무리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양력 2월에서 4월은 돈이 들어오는 시기는 분명히 맞는데, 이것을 무리하게 투자를 하면은 많은 것을 잃기 십상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한 계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직업은 소신껏 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처음은 힘은 들지만 행운의 신이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사업운은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운세입니다. 그동안에 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잖아요. 이제는 서서히 회복이 되는 시기일 텐데요. 다만 무리한 투자는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손실이 커질 수 있어요. 애정운, 솔로는 막연히 결혼하고 있다는 생각을 문득 나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누구와 언제쯤 결혼을 하는지 본인 역시 답답하게 이어지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생각뿐이지 행동은 마음같지 않을 겁니다. 기혼자는 한 번쯤 가정 불화가 있을 거예요. 잘 극복해서 큰 문제 없는 그러한 상반기를 맞길 바랍니다. 건강운은요, 현재 지병이 있는 사람들은 병의 회복은 있겠으나 악화는 되지 않겠고 건강은 큰 탈이 없이 한 해를 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대인관계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요 생각을 좀 해보고 행동에 옮기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야 구설 시비를 피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좀 신경을 쓰면서 도와줄 수가 있는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대부분 주변 사람들과 충돌이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꼼꼼하게 주변 사람을 살피며 경고망동을 삼가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1997년은 재물은 해프게 돈을 쓰는 시기가 아니지만은 가끔 마음이 우울할 때 온라인 쇼핑 등 충동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출로 인해서 자칫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좀 자제를 하셔야 하겠지요. 직업운, 사업운은 움직이고 이동하면 새로운 재물운이 좋아지므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직접 나서는 것이 발전에 좋을 듯 합니다. 온라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애정운은 솔로인 분의 경우 마음에 담고 있는 이성에게 아지랑이 피어나고 봄철에 그리고 초여름에 요 시기를 넘기지 말고 대시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커플은 두 사람의 관계가 별탈 없이 잘 유지가 되는 시기가 됩니다. 건강운은 호흡기 계통을 잘 챙기고 운동을 할지라도 운동 시간을 조금씩 늘려서 충분한 땀을 배출해 주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대인관계는 나를 잡아서 이렇게 흔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를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대놓고 시비 거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말을 곱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휘말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가고 유지해가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2023년 개묘년 상반기의 소띠 운세를 나이별로 한번 챙겨보았습니다. 전체적인 운세는 사주팔자를 통해서 정확히 풀어야 하겠지만 또 이 개개인의 운세를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각각 다 풀어드릴 수는 없지만 이를 통해서 제가 챙겨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네, 이게 복채입니다. 꼭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